전국 공무원 채용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공직 박람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공직이라는 인기 때문에 박람회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면서 더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소연 씨는 올해 공무원 시험에 재도전합니다. 지난해 실패를 거울삼아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원서를 접수하며 공무원의 꿈을 키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안정적인 직장이고 다른 직종과 달리 또 여성 차별도 없고요 해서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행정직 9급 시험 합격자의 절반이 넘는 51%는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와 같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 여기저기를 부지런히 탐색합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에 직접 참여했던 면접위원과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도 해보고 선배 공무원과는 시험 준비 방법과 공무원의 직장 생활에 대한 폭넓은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그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다가 또 안전성도 또 보장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졸 공무원 채용 바람이 불면서 박람 회장에는 고교생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9급 시험 선택 과목에 수학과 과학, 사회 등 고교 과목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일반 기계와 농업, 축산을 공부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12명을 별도로 뽑습니다. 요즘엔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힘든데 고졸자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원서를 입상했어요. 올해 강원도에서는 모두 720명의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공무원 선발 인원이 지난해 533명보다 무려 35%나 증가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